동양 문화의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경만 가지고 동양 문화의 뿌리라고 말하면 아주 너무 초라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저기 어딘가 그 선부경 해설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도덕경 안에도 선부경이 그림자가 있느니라. 아. 네,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가? 거기에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보면 아이가 눈물이 나. 도덕경에 이 두 마디 있습니다. 이 두 마디에 도생일이라는 게 도에 의해서 하늘이 납니다. 첫 단이 하늘 다음에 땅이 납니다. 두 번째 땅 다음에 사람이 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만물이 생겼다. 이게 도덕경의 요 글자 내 번역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번역했는가? 천부경의 이 말이. 천부경의 요 중자를 대부분 어떻게 말하니까 사람 가운데 하늘이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늘과 땅에 하는 대로 맞추느니라. 이 중자가 맞춘다 말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에 하는 대로 요거 한다고 그래 번역했었거든. 하나 하나라는 뜻이나 하는 대로 하늘 사람이 하늘과 땅에 하는 대로 맞습니다. 이 마디가 힘들어 준 겁니다. 때문에 하늘에 이어서 땅이 변합니다. 하늘이 변하는 데 이어서 땅이 배들이 변합니다. 하늘에 해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데서 땅이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 하거든. 그게 두 번째. 그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이어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데 이어서 농사도 짓고 돼지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뭐 술판 일을 합니다. 만물이거든. 이것이 때문에 이 해석이 내 지금까지도 경전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디를 다 한대요 한대고 둘이면 둘로 번역했지 내처럼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 말이 뭐가 하면 사람이 땅을 본보기로 한다. 땅을 본보기로 한다. 땅을 본보기로 한다는 뭡니까? 땅이 변하는 데 의해서 농사지를 한다고 신뢰를 들면, 그러니까 봄이 오니, 땅에 봄이 오니, 뭐 하는가? 파도하고, 여름이 오니, 기운내고, 가을이 오니 가을하고 그게 사람이 땅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땅이 하늘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하늘에 동지가 오니 추워지고 땅이 여름에 하도 오니 뜨거워지고 하늘이 하는 대로 땅이 따라하고 땅을 하늘은 어떻게 하는가? 그 규를 의해서 따라한다. 그 도에 의해서 하늘이 따라한다. 그러면 이거 도는 무엇인가? 자연에 따른다. 바로 사람이 전지하는 대로 따라한다. 마타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 이 말을 번역한 다음에
이거 번역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 이거 공부를 해서 말입니다. 듣고 보면 일해놓으니까 사람이 하는 대로 땅이 하는 대로 하늘이 하는 대로 사람이 한다. 이 하는 대로 이거 저런 거야. 그래서 나 이번에 지금 천국에 수정 하는 데다가 요거 설명 갖다 열어놨어. 요거 실력 들어가. 예. 원래는 근자만 있다 했거든. 예. 그래서 간단히 열었습니다. 이거 해석을 제대로 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또 다 되는 겁니다. 앞에부터 시작해 그 천국에 전단해서 해도 이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알고 이 한마디가 천부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거 해석했다.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이 문장은 이걸부터 천부경을 썼습니다. 천부, 도덕경 한번 다시 읽어보시오. 천부경이가 내 해석한 것과 결합해서 해보면 도덕경의 말은 한마디 창조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천부경 어느 방면을 해석했는가 그뿐입니다. 수영은 이 짝으로 해석했지만 도덕경은 이 짝으로 해석했어요. 결국 천부경 해석한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내가 한번 더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거 전문하다무 형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요만 이래서 이렇다는 거 알고 후에 한번 또 수역을 강의를 했어요. 우리 한번 못 와서 내가 도덕경은 늦게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면 내가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못 와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도덕경, 천부경, 도덕경 해서 하면 다를 해서 천부경 강의를 한번 천부경 다시 신부경 지금 제가 인도 쪽으로 가졌어요. 우리 정원 선생님 신부경은 한 달에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쭉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번 책을 좀 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까지 나오겠네요. 아니 그 책 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8월달 모임 때 그 전부경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 주역을 알기 때문에 한번 해석을 하면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한 시간 하면 다 이해. 그럼 다음 달에 그렇게 하면 안 나올 수가 없죠. 30분 돌아 나왔어요. 네. 전국여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수역이 말 바른대로 내 선생께서 배우던 수역하고 지금은 한층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통 급해야 만약에 지금 그 선생이 있다면 저 이 수역은 내가 강의입니다. 너무 하여튼 그 선생이 알파두게 뭔가 개사 개하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니까 이걸로 삶을 이거라. 그렇지. 이건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써먹었는데 이번에 와서 천부경 배웠길래 진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에 와서 제일 큰 성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끝났습니다. 네. 거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천지 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다로 하나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 하다로 지금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뜻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허는 대로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로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일이 하나로 해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하나 다 하는 말 있죠? 네, 하나이다. 이 말은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억이, 니은이, 여기에 니은이 욕과 붙고, 이게 없어서 한답니다. 아, 빼고 한다. 언어가. 네, 나이 빼고. 네, 한다. 그러니까, 하나이라는 이 하나가, 이 함이가, 네. 하나이다. 진짜, 몇이야? 하나이다.
한자로 말인다요. 그런데 우리 원래 자네 언어에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아. 이게 이 하나라는 말이가 우리 언어에서 대표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다 하는 거 요거 선지 하늘 땅이 하는 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맞추어 맞는 맞추어다. 이제 우리 말로 그렇게 또 해석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늘이나 땅과 같이 맞춰봐라. 그럼 그대로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도로 맞춘단 말이죠.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거 지금 어떻게 번역하는가? 사람 가운데 천지를 아니랬거든. 인중천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숙자가 고대 언어, 특히는 고구려 때 언어에는 가운데란 뜻보다 맞춘다는 뜻. 맞춘다. 예, 중심을 맞춘다. 예. 그래서 이 목표로 맞춘다. 적중한다. 적중한다. 그럼 그 종자가 그 뜻이 가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한번 이런 분. 예, 그럼 하여튼 저기 저 좀 저 신부경을 안 들으신 분이 좀 계시니까 다음 달에 한 시간 딱 하는 걸로. 아마 나도 8월 1일인데 목요일이. 뭐? 그렇습니까? 8월 1일이네. 어, 그거 해요. 그건 빨리 할 수 있어. 아, 8월 1일이 되는구만. 제 녹화 다 해놓을게, 녹화. 아니, 8월 8일. 아까 이모 안 된다는 분들. 아니, 이모 왜 안 되는데, 권하는 게. 야, 이상해. 그럼 8월 달은? 8월 둘째 목요일. 그럼 이모 그래, 이모. 아니, 이모 그래, 해요. 8월 아니, 다른 때는 이목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점심 때니까 딱 맞아. 여기 4시 오면.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8월 8일 날 합니다. 예, 예. 그래요, 8월 8일 날. 그때 대략 지난번에 그, 저, 했던 그 중국이요.